오늘은 2과 본문 시작하기 전에 2과 문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과의 문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현재 완료 진행형이고요. 현재 완료 진행형은 선생님이 앞에서 이미 한번 다루었습니다. 다루었기 때문에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현재 완료 진행형 설명 뭐라고 했었냐?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했으며 지금도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라 했었어요.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 기준인 현재가 있고 과거에 어떤 동작을 시작합니다. 여기 살다, 그 다음에 수업을 받다, 그 다음에 기다리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일단 요거를 먼저 하면 사는 걸 시작한 게 과거예요. 과거에 살기 시작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았으며 지금도 살고 있는 중이다라고 표현하려니까 요런 게 현재 완료라 했어요. 요렇게 표현하는 게 요런 느낌은 현재 완료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요걸 보고 진행형이라고 했죠.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live라는 동작, 여기 살다 사는 걸 했고 지금도 살고 있다고 하려다 보니까 현재 완료와 진행형을 함께 하기 위해서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거 중2 때 배웠던 have 플러스 pp고요. 그 다음에 진행형은 be 플러스 뭐뭐 하는 중이다. 중인 이런 뜻의 ing죠. 그러면 요게 요렇게 맞물려서 be 동사의 pp형 been이 여기 들어가고 그래서 have been ing 형태 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으면 지금도 하는 중이다라는 표현이 된다 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I have been living. 이렇게 선생님이 뭐 주어 동사 표시한 거 누가다라 그러면서 표시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과거부터 주어고요. I가 주어고 여기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have 플러스 pp니까 이 부분이 현재 완료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be 플러스 ing니까 이 부분이 진행형 이렇게 된다고 했죠. I've been living for 3 years. 3년 동안. 그다음에 현재 완료 진행형은 어떤 느낌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 해왔다는 뜻이니까 우리말로 하면 얼마나 오래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영어로 하면 how long이라 했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나온다 했었어요. 그 다음에 보고 여기도 they have been taking swimming lessons for 6 months. 여기 또 뭐가 보이냐면 6개월 동안이 또 보이죠. 아까 전엔 3년 동안, 여기는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뭐 3년 동안이든 6개월 동안이든 전부 다 얼마나 오래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영 수업을 받았으며 지금도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했죠. 그래서 have 플러스 pp가 현재 완료고 색깔을 잘못했네. 잠깐만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다 현재 완료를 만족시키고 이 부분이 be 플러스 ing를 만족시켜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으며 지금도 take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의 형태를 조심해라 하라고 했었어요. 여기에 ing형. 그다음에 이제 에밀리는 3인칭단수 she니까 여기에는 have 말고 has가 오고요. 그래서 기다리다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기다려왔으며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도 또 뭐가 나오냐면 for an hour가 보이겠죠. for an hour 한 시간 동안 이것도 또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여기 설명 이미 했던 거니까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뭘 했으면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다. 형태는 have been 또는 has been. have나 또는 has를 쓴단 말이에요. been 플러스 ing형 뭐뭐 하는 중인이란 뜻의 현재 분사죠. 그 다음에 CF 주의해야 될 것들 추가 설명입니다. 현재 완료 진행형 have been doing, has been doing은 how long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이는데 여기는 위에는 전부 다 for 숫자 시간 단위만 쭉 나오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선생님이 이미 설명한 적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간판 같은데 since 뭐 이런 식으로 하면 2010년부터 지금까지 그다음에 since 쓰는 법두개 있다 그랬죠. since 뒤에 과거 시제에서 since 뭐 I was
10, 내가 10살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 했습니다. 이게 시간의 부사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how long에 대한 대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의미상 과거 시제와 진행형 시제의 두 가지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의미상 과거 시제가 아니고요.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해야 되겠죠. 현재 완료 시제 더하기 현재 진행형이라고 봐야 됩니다. 다음 계속적용법의 뭐 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써 있는 거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이게 되게 어렵게 써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 행동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도 지금도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얘기를 할때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과에서는 어떤 서술형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냐면요. 과거 시제랑 플러스 두 문장을 보여줘요. 한 문장은 지금처럼 이렇게 began은 begin의 과거형이니까 과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진행형 시제 보여줘요. 그래서 I began. 내가 시작했다. 무엇을 시작했냐? To eat pizza. 피자 먹는 것을 one hour라고, 이 뜻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n이죠. 그러니까 how long이 아니에요.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작했다. 그럼 1시간 동안 시작했어요? 1시간 전에 시작했어요? 당연히 1시간 동안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1시간 전에 가니까 영어로는 an hour ago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I'm still eating it. 난 여전히 먹고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두 문장 합치면 이제 1시간 동안 먹었고 지금도 먹고 있는 중이라니까. 아까 전에 1시간 전에라는 표현이 one hour라고가 여기서는 1시간 동안으로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I have been eating pizza for an hour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자,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선생님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전에 혜연이 어머니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 내가 이제 한 2월 달쯤 됐을 거예요. 2월 달쯤에 지금 2, 3학년 때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분사 파트를 지금 마침 시작했기 때문에 뭐 혜연이가 같이 와서 수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좀 그때 했으면 지금보다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어쨌든 뭐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남아있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할 거고요. 자, 뭐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현재 분사라고 돼 있는데요. 자, 뭐 이건 사실 현재 분사만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과거 분사도 사실은 설명해야 되니까 제가 미리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케이. 자. 먼저 이제 저는 이제 분사의 명사 수식이라고 제목을 좀 바꿔봤고요. 자, 분사란 동사가 ing 형태 또는 PP형으로 바뀌어서 더 이상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게 아니고, 선생님이 동사 보고 하다시라고 하는 거몇번 들어봤죠. 그러니까 하다가 아니고 어떤이란 말로 바뀌어져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가 된 것을 분사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에 달리다는 잘 알고 있죠. 달리다는 당연히 run이죠. run. 그렇죠? 근데 달리고 있는 사람 할 때는 우리가 일요일 예능 프로그램 제목이기도 하죠. running man이 되죠. 그래서 run은 하다시입니다. 하다시. 근데 얘가 running이 되면 달리고 있는 이란 뜻이니까 어떤 시 됐으니까 어떤 man, running man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물론 이제 이 과에서는 뭐도 중요하냐면요, 이 ing 형태가 붙는다고 해서 무조건 뭐뭐 하고 있는이 되는 건 아니죠. 뭐 이거 좀 다른 예로 들었을 때, 그래서 I don't like running. 이러면 이때는 이걸 보고는 동명사라 그래요. 아이고, 이거니까 나 그거 안 좋아해니까 이런 형태에 대한 동명사라 그러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 동명사라고 그러고, 이럴 때는 맨은 맨인데 어떤 맨? 러닝하고 있는 맨이니까 똑같이 생겼는데 이건 현재 분사, 이걸 보고는 동명사라 그럽니다. 이 과에서는 주로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겠단 말이에요, 지금.
그다음에 또 다른 예로는 뭐 끓이다 끓다라는 거 이런 게 있는데 보일이죠, 보일. 근데 끓여진 물, 끓인 물이죠, 끓인 물. 끓인 물 하고 싶으면 보일드 워터 이렇게 합니다. 보일드 워터.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보일이 동사니까 얘도 또 어떤 일도 할수 있냐면요. 얘 3단 변신 하잖아요. 보일의 3단 변신이 보일드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요 녀석이 뭐냐면 이 과거형이 아니고 요거 과거분사 PP라 그러죠. 그러니까 끓고 있는 물이 아니고 끓여진 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거분사로 water. 아까는 하고 있는 이잖아. 하고 있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니까 ing 형태로 명사를 꾸미고 있는데 이거는 끓고 있는 물이 아니고 끓는 게 끝난 완료된 또는 끓는 걸 당한 물이기 때문에 입장 바뀐 어떤 시란 말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물이 끓인 게 아니고 이걸 이 보일이라는 걸 당했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ing 형태가 아니고 PP형으로 끓여진 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두 번째 분사에는 ing형 분사인 현재 분사가 있고 그다음에 PP형인 과거 분사가 있다. 이걸 의미로 얘기하면 뭐뭐 하는 중인도 있고 뭐뭐 되어진 뭐뭐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보일이 끓이던데 이거는 물이 끓인 게 아니고 물이 뭐 사람을 끓였습니까? 이거 무서워라. 물이 끓인 걸 당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는 PP형 이렇게 있는 겁니다. 끓는 걸 당한 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현재 분사는 ing 형태로서 뭐뭐 하고 있는, 달리고 있는 이래요. 달리고 있는. 이런 의미 때 이걸 보고 능동이라고 해요. 문법적 용어로. 그러면 능동, 뭐뭐뭐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하는 이란 뜻이다 이겁니다. 뭐그 행동을 하고 있는, 달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러닝하고 있는 맨. 됐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ing 붙여서 어떤 시가 됐다. 그래서 예로서 날다를 가지고 날고 있는 새 만들고 싶으면 날다는 fly죠. 그렇죠? 그럼 날고 있는 새 하고 싶으면 나는 행동을 하는 중인이라는 형태니까 ing형 써서 flying bird 이런 거겠죠. running man 어떤 man running 하고 있는 flying bird 어떤 bird flying 하고 있는 새 ing입니다. 그럼 이에 반해서 아, 또 이런 것도 있네요. 참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 전에 끓여진 물은 보일드 워러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지금 이제 내가 라면 끓이려고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부글부글부글 하고 있어. 그럼 끓여진 게 아니잖아, 이번에는. 끓고 있는 중인 물이잖아. 그러니까 끓고 있는 물은 이번엔 뭐라 그런다? 보일링 워러가 되는 거예요, 또. 하고 있는이니까, ing. 보일이 끓이다도 되지만 끓다도 되거든요. 그럼 끓는 중인, ing 붙여서 하는 중인, 끓는 중인 물. 부글부글 하고 있는 100도씨의 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끓였다가 냉장고에 넣어놓은 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뭐 했던 물? 끓여졌던 물이란 뜻인 거고요. 그 다음에 보일드 워러는 그 뜻이고요. 보일링 워러는 부글부글부글 하는 중인 물이란 뜻이에요. 끓고 있는 물. ing는 뭐뭐를 하고 있는 이란 뜻이다. 그럼 그에 반해서 과거분사 PP형은 선생님이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얘기했었죠. 동사의 세 번째 변형 형태로서 규칙 변화, 불규칙 변화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규칙 변화할 때는 ed가 붙어 있고요. 그래서 뜻은 뭐뭐 되어진, 뭐뭐를 당한 이란 뜻은 여기에 수동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입장 바뀐 어떤 시다 이겁니다. 입장 바뀐 어떤 시. 하는 게 아니고 당한, 되어진. 그래서 이거 예로 들고 싶은 건 굽다. 굽다가 베이크죠, 베이크. 그쵸? 근데 이거 가지고 구운 파이, 뭐 구운 파이 하고 싶어. 그럼 파이가 베이크를 합니까? 베이크를 당합니까? 파이가 베이크를 하면 그건 뭐 판타지 소설에서 나 나올 만한 일이죠. 구워지는 거죠. 베이크를 당한 거죠. 그래서 베이크드 파이 해야지. 이거 가지고 베이킹 파이라고 하면 이건 이상한 파인 거예요. 굽고 있는 파이야. 파이가 뭐 사람을 굽고 있나? 무섭네요. 구워지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 형태를 써야 된다. 오케이.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끓여진 물, 끓는 뭐 이미 끓여진 거가 보일이 끓던데 이걸 당했어.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Boiled water, 끓여진 물. 맞습니까? 자, 그래서 과거분사가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나눴어요. 과거분사는 입장 바뀐 어떤 시의 뜻을 갖고 있다고 한번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뜻도 있는데요. 예, 수동의 의미뿐만 아니라 뭐뭐를 해버린 이란 뜻의 완료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완료를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설명만 보면 이해가 잘안 돼요. 예를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를 이해하세요. 예문으로 선생님이 간단한 것들 보여주는데 그거를 잘 이해하세요. 자, 떨어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떨어지다 fall이죠. fall. 근데 이제 가을에 보면은 나뭇잎들이 떨어져 버렸잖아. 떨어지는 걸 끝냈잖아. 바닥에 있는 뭐 낙엽들. 그러니까 fall을 끝냈어. 저 fall이란 동작을 끝낸 나뭇잎들이 있어. 낙엽이라고 그러죠, 낙엽. 그러면 떨어진 나뭇잎들 할때 fall의 PP형이 뭐냐면 fallen이에요. fallen leaves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fall이란 이번에 PP형은요, fall이라는 행동을 뭐한 완료한 끝내버린 이 뜻이에요. fall을 끝낸 떨어지는 행동이 끝난, 그러니까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근데 뭐 가을에 보면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뭇잎도 있지만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도 있죠. 하늘에서 나무에서 떨어져서 팔랑팔랑팔랑팔랑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도 있죠. 그러면 그걸 보고는 fallen leaves라고 하면 안 되고요. 떨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그때는 걔들을 보고 falling leaves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ing는 뭐뭐 하고 있는이라고 했잖아. 그 동작을 하고 있는, 떨어지고 있는, 내 눈앞에서 팔랑팔랑팔랑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리브즈가 바닥에 딱 떨어지면 그때는 더 이상 폴린 리브즈가 아니고 뭐예요? 폴이라는 행동을 완료했잖아. 그러니까 막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폴을 끝낸, 완료한 이런 뜻의 PP형 폴른 리브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전에 이제 선생님이 설명할 때 영어에서 어떤 시가 길어지면 어디로 간다? 뒤로 간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말과 달리 우리말은 절대로 어떤 시가 뒤로 가는 일이 없는데 영어는 어떤 시가 툭 하면 조금만 길어졌다고 뒤로 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길어 뒤로 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끄덕이기 같은 거 설명할 때 보여주는데 이제 길어서 뒤로 간 물론 이것만 형용사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다른 것도 길어서 뒤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분사, 지금 분사죠. 분사에 집중해서 얘기하면 분사가 길어져서 뒤로 가면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몇 가지 예를 한번 보면요. 달리는 사람, 이거는 그냥 앞에서 꾸며서도 되겠네. 짧으니까. 그렇죠? 근데 달리는 사람 말고 예를 들어서 뭐 공원에서 뛰고 있는 사람, 이런 표현이 있죠. 공원에서 달리고 있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아이고, 그렇죠? 이게 길어졌네. 뒤로 갑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할게요. 공원에서 달리다는 run in the park죠. 이거는 공원에서 달리다예요. 그쵸? 그러면 얘를 가지고 공원에서 달리고 있는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됐다? 이렇게 하면 공원에서 달리고 있는이 된 거야. 근데 얘가 맨을 꾸미고 싶으니까 우리말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고요. 얘는 길어서 뒤로 가서 어떻게 한다? man 해놓고 running in the park. 이렇게 만듭니다. 맨은 맨인데 어떤 맨? Running in the park 하고 있는 맨. 맞습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맨이 런을 합니까? 런을 당합니까? 얘가 이걸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ing형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표현 볼까요? 자, 구운 파이 아까 봤죠? 베이크가 굽다죠? 그러면 파이가 베이크를 한게 아니고 당했으니까 베이크의 세 번째 녀석, 베이크드 파이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말고 그 오븐에서 구운 파이 하고 싶어. 오븐 안에서 굽다는 bake in the oven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파이가 베이크를 당했으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PP형하고 baked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파이가 먼저 나옵니다. 길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는 파인데 어떤 파이는 파인데 baked in the oven 이런 식으로 뒤에서 앞으로 꾸며줘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이제 꼭 이제 우리말하고 영어 순서가 마치 바뀐 것처럼 보이죠. 근데 바뀌었다기보다는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간 거예요, 뒤로.
파이는 여기 있는데, 여긴 여기 있잖아.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 사람 여기 있는데, 여기는 여기 사람이 있고. 그니까? 그래서 어떤 씨가 길어도 뒤로 간 거다. 오케이. 또, 하늘에서 나는 새 이런 것도 있겠죠. 그쵸? 하늘에서 나는 새. 아까 전에 나는 새는 뭐였냐면, 그냥, flying bird 이렇게 하면 됐었어. 근데 하늘에서 나는 새 하려다 보니까 일단 하늘에서 날다는 fly 어디서 in the sky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가지고 하늘에서 날고 있는 하고 싶으면 flying in the sky 하면 되겠고, 그럼 bird를 여기다 먼저 쓰고 길어졌으니까 의미는 말이 bird flying in the sky, flying bird가 아니고 이렇게 뒤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한국에서 만들어진 자동차 이런 것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자동차들과 cars가 make를 합니까? make를 당합니까? 만듭니까? 만들어집니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 안 되고 또 이렇게 해도 안 되겠죠. 이거 만들고 있는 차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 써서 make의 3단배시는 make, made, made죠. 그래서 cars made in Korea 이런 식으로 꾸미는 말이 길어서 뒤로 갑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이과의 중요 문법으로 나오는 분사의 명사수식이란 이 문법은 사실 언제 이미 나왔던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관계사 문법을 배울 때 이미 배운 거예요. 이게 관계사 문법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명사와 그 명사를 꾸미기 위해 뒤에 있는 분사 사이에는,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여기에는 주격 관계 대명사 뭐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사의 생략이라는 것도 관계사 파트를 다 배웠기 때문에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사 생략할 수 있는 게뭐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거두 가지 얘기하면 첫 번째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 생략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주격 관계대명사는 원래 생략 안 되는데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비동사가 있으면 같이 생략할 수 있다는 거 앞에서 배웠어요. 그게 이 문법에 사실은 들어 있습니다. 그 들어 있다는 거 선생님 보여줄게요. 예문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했죠. 이런 예문이 있습니다. 지금은 두 문장이죠. 두 문장이 다음에 좀 이따 이제 한 문장이 될 거예요. 미리 보여드리면 일단 나는 그 소녀를 좋아한다. 그 소녀는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중이다. 이두 문장 하나로 합치면 나는 어떤 소녀 좋아한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소녀를 좋아한다. 이런 말 만들 수 있겠죠. 그쵸? 먼저 위에 거 먼저 하면 I가 like 하는데 the girl like 해요. 그 다음에 she is singing on the stage.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the girl 하고 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the girl하고 she가 같죠? 그러면 지금 딱 봐도 요 말이 있죠. 요게 이렇게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관계사절이 될 거예요. 네가 꾸미러 가자 표시합니다. 그럼 얘를 이제 관계사로 바꿔야 되겠죠. 사람이니까 who로 바뀌겠죠. 그러고 나서 요거를 요 더걸 뒤에 넣으면 I like the girl who is singing on the stage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요거를 만들어진 거 완성된 거 써보면 I like the girl 아이고 걸음걸인데 who is stage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가만 보세요. 이게 노래하고 있는이라는 분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과에서 배운 건 얘를 뭐 해버린 거? 요렇게 생략한 거. I like the girl singing on the stage. 그쵸? 요렇게 만드는 걸 지금 배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원래 요랬는데 요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얘가 분사니까란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들고요. 노래하고 있는, 요렇게 해도,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있는이니까, 앞에 더 걸, 마치 선행사. 요렇게 됐을 때는 더 걸을 보고 선행사라고 불러요.
근데 요렇게 됐을 때는 선행사라고는 안 불러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요. 나는 휴대폰 샀는데 애플에 의해서 디자인 되고 샀대요. 아이폰 샀다 이 말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표현하면 됐습니까? 일단 두 문장입니다. 두 문장. 그러면 요두 문장이 우리말로 한 문장 된거 먼저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게 맞는지 보세요. 나는 어떤 휴대폰 샀다? 나는 애플에 의해서 디자인된 그 휴대폰 샀어. 나 아이폰 샀지롱. 그래서 누가다? 아이가 보트했다. 더뭐 셀폰 할게요. 셀폰 붙였을까? I bought the cell phone.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이 디자인되어졌다. 디자인된 거 과거겠죠? It was. 지금 이제 옛날에 배웠던 수동태라는 문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동태 designed by Apple 이랬죠. It was designed by Apple. 됐습니까? 요거 it이라고 써서 뭐 헷갈린다면 더 셀폰 되시는 거예요. 더 셀. 뭐 너무 길잖아. 길고 귀찮잖아. 그래서 한번 길어봤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 저 밑에 문장 딱 봐도 얘가 꾸미려 들어갔잖아요. 선생님이 뭘 보고 이 표시를 하느냐? 많이 봐왔겠지만. 바로 요런 뜻이 요렇게 어떤 시가 됐으니까 네가 꾸미려 가자라고 딱 박스 쳐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반복된 거 찾으면 된다 했죠? 더 셀프하고 it하고 반복됐으니까 얘를 바꾸겠죠. it을 뭘 바꾸겠습니까? 이번에는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니까 which 또는 that 해도 되고요. 됐습니까? 뭐다 됐네요. 위쪽 더 셀폰 뒤로 가니까 이거 지금 나는 애플에 의해 디자인된 스마트폰 샀다면 I bought the cell phone. She was designed by Apple. 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또 디자인드가 과거 분사잖아. 디자인된이라는 어떤 시잖아. 요것만 해도 충분히 무슨 뜻이 되냐? 애플에 의해서 디자인된 이런 뜻이 돼. 그러니까 얘를 뭐 해야 된다? 주격 관계에서 대명사 플러스 비 동사를 뭐할수 있다? 생략한 거예요. I bought the cell phone designed by Apple.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전화기가 디자인을 한건 아닐 거 아니야. 디자인 되어진 거잖아. 입장 밖에 어떤지 쓰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위에 거는 여자애가 노래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ing 현재 분사가 명사를 꾸미고 있고 과거 분사가 입장 바뀐 어떤 시가 명사를 꾸미고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교재에 이걸 어떻게 설명해 놨냐? 자, 먼저 이제 현재 분사만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ing 형태가 뒤에 가서 꾸미는 겁니다. 오케이, 지금 여기 해석이 뭐 you can wave to and smile at. 네가 손을 흔들고 미소를 지을 수 있대. 누구한테? An elderly man. 뭐 나이든 남자. 남자는 남자인데 뭐 하고 있는? Walking on the street. 도로에서 걸어 다니고 있는. 산책 중인. 도로에서 산책하고 있는 나이 지긋한 사람에게 손을 흔들고 또 미소를 지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생겼냐면요. 여기에 elderly man 사람이잖아. 그렇죠? 이거 안만 길어봤자 he잖아, he. 얘랑 어울리는 is가 생겼던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he니까 여기에 he라고 여기 쓰면 안 되고요. he니까 여기 is를 쓰는 이유가 얘가 he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생겼다. 얘 왜냐하면 이것만 해도 걷고 있는이 되니까. 그 다음에 뭐, who is the man sitting next to Andy? 그러니까 뭐 앤디 옆에 앉아 있는 그 남자 된 거죠. 여기서 또 who is가 생겼던 거죠. 여기도 뭐 dad is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I have an uncle. 나에게 삼촌이 있는데 삼촌은 삼촌인데 어떤 삼촌? Working at a Chinese restaurant. 중국집에서 일하고 있는. 여기도 또 an uncle 안만 길어봤자 he라는 거 생각해 놓고 여기에 who is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그걸 말로 쭉 설명했어요. 선생님이 쭉 얘기한 거. 그래서 현재 분사는 ing 붙인 형태로 뭐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있습니까? 보통은 혼자 있을 때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지만 뭐 사라진 아이, 파킹 독, 짓다거든요. 이게 짓다. 그러니까 짓고 있는 독.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든건 러닝맨이었죠. 러닝맨. 근데 이거 좀뭐 어쩌고저쩌고 길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더 길어졌을 때 이거예요. 그냥 달리는 사람이 아니고 공원에서 달리고 있는 이렇게 길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the girl playing the piano over there. 뭐, 그러니까 뭐 거리죠, 거리. 걸음걸이인데 뭐 하고 있는? 저기에서 피아노 연주하고 있는 이런 거. The boy sitting on the 뭐 bench. 보이는 보이인데 어떤 보이? Sitting on the bench 하고 있는 보이. 벤치 위에 앉아 있는 소년.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ing형과 그 다음에 pp형에 대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she made a speech. 그녀가 연설을 했다. 그렇죠? 연설은 연설인데 in shaking voice. 어떤 목소리로? 떨리고 있는 목소리로. shake의 뜻이 떨리다거든요. shake의 뜻이 떨리다. 그러니까 목소 떨리는 목소리 뭐뭐 하고 있는 떨리다를 여기다가 뭐뭐 하고 있는 떨리는으로 바꾸면 ing형으로 voice를 꾸밀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밑에 보면 look at the broken window. 깨진 창문 보라고 하고 있죠. 그럼 break의 뜻은 깨다, 부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만약에 브레이킹, 만약에 잘못해갖고 여기 브레이킹을 썼다. 그러면 뭘 보라는 뜻이 돼버리냐면요, 깨고 있는 창문을 봐라. 막 창문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뭐 부수고 다니나 봐. 막 사람들 부수고 막 사람들 때리고 막, 막 자동차 부수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거 창문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당한 거잖아. 당한 거. 깨는 걸 당했어. 그러니까 이런 거 쓰면 정말 우습겠죠. 뭐 깨고 있는. 뭐 돌아다니면서 행패 부리는 창문을 봐라라는 얘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당한 이란 뜻이니까 여기는 깨는 행동을 당한이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얘기하고 있어요. ing는 뭐뭐 하고 뭐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뭐뭐 하고 있는 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뭐뭐 하고 있는. 반면에 pp형은 입장 바뀐 어떤 시 또는 어떤 동작을 끝내버리 떨어지는 것이 끝난 나뭇잎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PP형도 똑같잖아요. PP형도 어떤 시를 했으니까 똑같이 현재 분사만 명사 꾸며줄래? 과거 분사도 꾸며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ing형 또는 PP형이 그 얘기 나옵니다. 이제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다. 볼 수도 있다가 아니고 봐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바지를 입다에서 입고 있는 이로 바뀌고 있죠. 반바지 입고 있는 소녀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길어 기니까 일단 이거 먼저 나옵니다. 선행사라고 불리는 거. The boy 해놓고 who is wearing shorts? 아니 뭐야 반바지를 입고 있는.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길어봤자 이거 안만 길어봤자 he잖아 he. 그러니까 이 문장은 he is my son 한 거야. He is my son. He 뭐? The boy. The boy는 the boy인데 어떤 wearing shorts 하고 있는 boy가 is my son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것도 이제 본문 어딘가에 나오겠죠. 예, 그래서 요거 문법적인 거 설명 한번 했고요.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